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시 뭐 지수는 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 이슈 뭐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앞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좀 골라서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은 수소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수소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뭐 그전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야기가 현대차에서 수소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소를 에너지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일제히 뭐 협업을 하겠다, 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수소 그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수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재계 대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체계를 구축하겠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차영호 고문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수소 경제위원회라는 게 3차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전부터 국내 기업 간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CEO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중심이 되고 또 SK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춰져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뭐 유명 대기업들은 수소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수소에 관해서는 한 발 앞서가 있는 현대차가 중심에서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지금 뭐 에어리퀴드나 린덴, 쉘 이런 데랑 뭐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드로젠 포워드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코하고 수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MOU와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갔는데요. 수소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는 다시 아람코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아람코는 지금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협업 체계가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내의 파트너십을 양수 겹장으로 가는 데는 현대차가 지금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수소 경제에서의 뭐 사업적인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를 제일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은 SK라고 지금 꼽고 있거든요. 버티컬하게. 그래서 사실 쌍두 마차가 현대차와 SK가 지금 끌고 가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뭐 어저께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나온 건 43조를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충전소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이 어저께 합의가 돼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생태계가 국내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우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뭐 정부까지 포함된 이런 협의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정의선 회장도 뭐 수소가 이제 에너지 화폐의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 SK와 현대차가 협업도 하고 현대차와 포스코도 협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 투자 네.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산업 동향하고 주가는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됐던 이슈가 트렌드가 되고 테마가 돼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작년으로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수소차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했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뭐 2차전지 얘기 나오게 되면서 2017년도에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냐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지금 머티리얼즈 상당히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6년부터 2017년을 거치게 되면서 이 두 종목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기차도 트렌드였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18년 이후에는 또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 가게 되면서 많이 좀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또 트렌드가 되고 전기차가 또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2020년 들어서 다시 전기차가 수소차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거 사례를 한 참고해 봤을 때 일단은 수소차 전반적으로 수소차 관련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테마는 1차적으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는 그래서 쉬어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단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국 뭐 산업적인 부분들은 별개고요. 그리고 또 주가는 또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43조 투자, 물론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에 대한 이슈, 정부 정책의 테마, 수소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을 바란다? 그런 부분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수소차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 전기차는 지금 전태근 팀장님이 말씀하신 한 변곡점을 지난 것 같아요. 그거는 아시지만 수소로 해서 배터리로 해서 나가는 거고 아예 수소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수소를 에너지로 해서 나가는 차하고는 진짜로 산업적인 역량에서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 전기차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들은 작년으로 끝났는데 100%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수소 차례는 진정한 수소 차례는 부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수소로만 에너지원을 갖고 가는 그런 모빌리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시면은 수소를 온전하게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빌리티 쪽은 지금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관련해서는 관련 종목들 작년에 한번 시세 많이 좋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 전기차로 관심이 옮겨졌으니까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최영호 고문께서는 그 수소 전기차 부분 말고는 이제 수소만으로 이제 우리가 동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출발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볼 만도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소와 관련된 관련 종목이라든지 더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정태훈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차, 현대차가 지금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수소 트럭도 유럽에 상용화 시켜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4기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 쪽에 수소차 그 하나가 투자해가지고 그 붕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죄송하지만 고문님이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충분히 좀 트렌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렌드가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를 만든다든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 상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구축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수소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되는 부분이 휘발유하고 그리고 디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유를 가져와서 정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주유소란 부분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완성하고 이 내연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거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어떤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수소차 등록된 수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만 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가 지금 현재 50개가 안 넘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수소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내로 서초 쪽에 지금 수소 충전소를 지금 양재 쪽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스 폭발처럼 수소 폭발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가 현재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소 충전소와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 솔루션이란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엔콜리아인지 충전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방식인데
그 수소를 생산한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생수소 방식, 계질 방식, 순열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계질 방식하고 그다음에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의 압력을 가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부생수소는 석유화학공정 나는 그 생산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효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계질 방식과 부생수소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 문제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 수소내 방식인데 이 수소내 방식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신재생을 통해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현재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내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앞으로 넘어가야 될 이 방식과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최영우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네. 좀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수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지 네. 아니면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아니면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수소 경제에 관련된 주식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까 충전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73개예요. 그게 이제 180개로 늘어나니까 충전소 부분이 먼저 시장 주식 시장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 유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는 부분 그 사이에 기술들이 가서 어떻게 모빌리티와 에너지로 가느냐 부분이니까 먼저 인프라 쪽에가 수소 경제에서는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그걸로 이용한 모든 이 적용 부분들, 모빌리티라든가 집안에서의 전기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에서 쫓아오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산업 발전의 어떤 획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는 그 공식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프라, 그다음에 생산, 유통, 그다음에 저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적용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반박자만 빠르게 가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수소 투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힌트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